네, 안녕하세요. 포포이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예킹을 공부하면서 악성 코드 파트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전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예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예킹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 서비스, 현재 웹피킹이든 모바일 해킹이든 아니면은 어떤 이메일 훈련이든 어떤 보안 위협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들이 이제 모이해킹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이해킹이란 것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웹해킹이나 시스템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지만은 그 모이해킹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무선 해킹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시나리오 모이해킹에 대해서 이메일 그런 훈련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보이스피싱이나 물리적인 해킹이나 이런 것들도, 하드웨어 해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이제 모이해킹을 하는 이유는 여러 공격 형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되어 있냐, 시스템들이 보안들이 잘 되어 있냐, 모든 인프라 대해서 곳곳에 이런 위협들이 없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이런 해킹 활동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모이해킹 업무할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수동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진단한 그런 전수 진단 관점들도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렇게 범죄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으로 많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객들의 정보들을 어디까지 노출이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수동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 거죠.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해킹 업무를 할때 어떤 공격들이죠. 웹해킹이든 아니면 무작위 대입 공격이든 이런 1차적인 그런 공격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악성 코드가 시스템에 만약 침투가 됐다. 그러면 그 악성 코드는 랜섬웨어가 될지 백도어가 될지 아니면 APT 공격에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될지는 악성 코드를 만든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모이해킹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든 공격 형태들은 사실 악성 코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런 최신 트렌드 공격들을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이해킹을 가르칠 때 이런 악성 코드의 파트 부분들을 조금 다룰 수밖에 없고요. 후에는 이제 이게 시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격 형태만 봤던 것들을 뒤에서 이제 흔적 같은 경우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신들이 이런 공격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 찾아가는 재미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공격 파트만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뒤쪽에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악성 코드들을 배우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또뭐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지만은, 사실 자신들이 이제 시스템 해킹했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쪽으로 이제 보안을 하면 되는가, 나중에 이제 통합 로그 분석들을 해야 하는지, 시큐어 코딩을 해야 하는지, 보안 설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로그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점점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방향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해킹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나중에 3년 차나 이제 뭐 5년 차 됐을 때 어떤 대기업이나 이제 그 금융권 쪽으로 이직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악성 코드 트렌드 있잖아요. 이런 샘플들은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제 세 가지 사이트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런이라고 하는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머레이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 세 곳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머레이어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샘플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이제 머리어스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저는 처음에는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어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이렇게 샘플들을 제공을 해줘요. 물론 자신이 이제 연습했던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모았던 것들, 이런 정보들인데, 2023년도 정보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발생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업데이트된 겁니다. 한 달에 한 대여섯 개만 되더라도 좋은 샘플들이고, 이것만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한달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원노트 파일이라고 있죠. 최근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원노트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원노트 같은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 앞에 이제 스팸메일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EX 파일 같은 거가 첨부 파일로 왔다 그러면 클릭을 하진 않죠. 근데 원노트를 오면은 그것들을 클릭했을 때 이제 원노트가 연결이 되죠. 자동으로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오피스 365나 아니 오피스 계열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첨부 파일 형태들 뭐 zip 파일이나 그 다음에 그 zip 파일 안에 EX 파일 같은 거나 뭐 JS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형태의 악성 코드하고 그다음 PK 파일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리된 것들,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정리된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악성 코드가 흘러가는 그러한 이런 흐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는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보시면은 원노트가 되고 그 안에 JPG하고 CMD 어떤 배치 파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치 파일들이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악성 코드 형태들이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과 함께 지금 샘플이나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건 최근에 또 웹데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 봇이 배포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모텍이라고 하는 그 문서형 악성 코드 형태의 트래픽들과 그 다음에 샘플들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걸 안 보더라도 요것만 보더라도 악성 코드들을 분석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PK 파일들, 특히 이제 트래픽 분석이죠. 여러분들이 트래픽 분석을 할 때 모이킹에서도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럴 때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트래픽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이킹 할 때 우리가 리버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보안 솔루션들 우회를 할 때는 이제 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 코드들을 코드 분석을 하면은 같이 또 리버싱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에 대한 그런 보안 솔루션 코드 분석하고 패치 계획 다시 리패치하는 그런 계열 그런 형태인 것이고,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하는 그런 형태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악성 코드의 어떤 보호 기법들이 있으면은 보안 솔루션들하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해킹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해킹 할 때 취약점 분석의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취약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바일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악성 코드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모이해킹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 형태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화면 캡처 같은 경우는 키로거나 이런 형태들도 많이 구할 수가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뭐 피싱이나 랜섬의 형태 같은 경우나 이런 형태들도 많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격 형태들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analyze.com 사이트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애니런이라는 사이트 쪽에서 또 이제 분석하는 것은 앱 애니런이라고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트래커라고 한다면 이제 트렌드들을 분석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설명을 했던 이모텍 같은 경우나 이런 큐폭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레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가 좀 공통된 그런 악성 코드 형태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모텍과 관련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악성 코드 형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앱 애니런 쪽에서 분석했던 사례들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앱 애니런의 이제 좋은 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이 프로세스를 추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트렌드 정보 같은 경우 IPS나 그런 잡힌 정보들이나 아니면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 악성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들도 한 번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또 샘플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공격 이런 공격 코드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MD 쪽에서 이제 난독화된 어떤 베이스 64나 그런 난독화돼 있거나 아니면 파워쉘이거든요. 이거 파워쉘이라고 딱써 있잖아요. 파워쉘이 써 있죠.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형태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해킹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모의해킹 할 때도 파워쉘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그 메타스플로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파워쉘을 이용한 그런 악성 코드 제작이나 그런 것들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나 그런 도구 같은 경우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동화된 그런 악성 코드들을 사용을 해서 모의해킹 업무들에서 또 활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흔적 같은 거, 가상 환경에서 어떤 흔적들이 남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샘플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례들도 앱 애니런 같이 그런 정보들, 자동적인 정보들, 그 다음 정적, 동적 분석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앱 애니런의 그런 해시값하고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해시값들하고 같이 보면서 좀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머리얼 트래픽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좋은 샘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샘플들을 가져와서 또 이쪽에다가 올려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 관련된 것들, 해시값들 정보들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개의 사이트들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 악성 코드 분석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성 코드 분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버싱 관심 많이 있죠. 그런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은 어셈블리 같은 경우나 그런 코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필요로 하겠지만은 후에 또 어차피 모의해킹 할때 사용하기 때문에 겸겸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